백석대학교가 장종현 목사의 목회 철학의 외연 확장을 위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종현 목사는 21년 전인 2003년 10월 25일 한국 복음주의 국제학술대회 폐회예배 설교자로 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머리로 신학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영성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학문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로 성경 66권 다 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요. 착각하지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교단 목회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던졌습니다.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사변적 학문이 아니다. 사변 신학이 아니다. 사변 신학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의 복음이다. 예수 생명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 기독교 종합대학인 백석대학교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의 외연 확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를 개소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을 비롯해 백석정신아카데미 부총재 박찬호 교수, 대학원 신학부총장 장동민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루터나 칼뱅, 치빙글리 같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등을 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구소는 이들이 신학을 학문의 영역으로만 대하지 않고 기도와 영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매해 300쪽 이상의 연구 결과물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구소장은 백석대 대학원 주도웅 전 부총장이 맡았고 조병화 교수와 이은선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사적 인물들이 과연 신학을 학문으로 다루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도 신학을 어떤 관점에서 봤는가. 연구소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철학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잘해서 우리 교직원들한테 또한 한국 기독교한테 세계적으로 영문으로도 글을 써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난 있을 것이다. 백석학원을 설립한 장종현 총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가 21세기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인류를 구원의 예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백석학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학원 복음화가 되고 한국 기독교가 새로워지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저는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21년 전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이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